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 6월 20일 11시 18분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게 선원전 터입니다. 이쪽에 이제 좌측으로 쭉 넘어서 이제 종묘지원 일어나고 구 미국공사관, 저쪽에 보면 이제 흥국생명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는데, 요것은 이제 옛 돈덕전에 있던 곳이고, 돈덕전은 순종이 즉위한 서양식 건물이었는데, 1920년 국명 해체와 동시에 관통도로가 생기면서 철거되었고, 그뒤 담장 너머로 선원전이 일어나는 궁역이었습니다. 선원전은 태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이 초상화를 모신 곳으로서 1910년, 1900년대 숙종을 비롯한 7위의 초상을 모셔 황실의 격을 이와 같이 이제 갖췄고, 그 일대는 초상 때 관을 모시는 반전, 빈전과 신주를 모시는 혼전이 있어 황실의 제례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옛 경기여과 현 덕수초등학교 일대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이지만, 1920년대 궁역이 해체되었고, 현재 경기여고 터에 선원전을 비롯한 덕수궁 복원작업 준비물, 왼쪽 담장 너머로 미국 대사관, 서쪽에 증명전을 실시하는 이런 또 다른 궁역이 있었고, 왕실 도서관으로 사용했던 증명전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기타 부속 공간들로 사용했던 다른 건물들은 궁역과 함께 해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보면 2017년 덕수궁 돈덕전 권역 발굴 조사에서 문화재청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 너머로 잠시 보이면 이와 같은 이제 그 터를 볼수 있고요. 현재 이제 1938년 추정부는 덕수궁 지도에 돈덕전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체 정각과 편격 정면에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제 점선 부분으로 그려진 건물들이 훼손되거나 철거돼서 이미 새 그리핀 건물은 당시 남아있는 건물을 표기한 것으로, 돈덕전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특도 경성 서북부 중 돈덕전 일부는 1921년에 발췌된 건데, 여기 마찬가지로 1만 분의 1 지배에서 덕수궁의 일부분에서 사방을 둘러싼 담장이 사라지고, 돈덕전과 덕수궁 중심 영역에 포함된 영역이다. 그래서 고종이 승하 후에 돈덕전 서쪽에 있는 선원전이 철거되고, 돈덕전 옆으로 통하는 신작교가 생겨났으며, 선원전한테 붉게 표가 들었다. 이거는 이제 덕수궁 평면도 중 돈덕전 부분에서 1910년도에 보면, 10년 2월 발행 날짜가 기록된 평면도 북쪽 선원전 영역과 서쪽 증명전을 포함한 덕수궁 최대 영역을 모습을 확대할 수 있었는데, 전각과 행각의 평면 배치 주요 전각 이름을 기록하였고, 돈덕전은 담장을 둘러 중심 부분과 분리된 공간에 이룬 형태이며, 아래 석조 전 터가 보이고, 석조는 1910년 준공한 건물 형태로 이미 완공돼 있어 여기서는 건물의 평면도는 그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제 1907년하고 10년도에 추정된, 역시 마찬가지로 돈덕전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침 좀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추정 복원하면서 문화재 발굴을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뭐 일부분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2017년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 허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돈덕전 편핵은 적극적인 외국 관계를 통해서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고종은 경운궁 내에서 매빙과 교류하기에 격식 있는 서양식 건물이 필요했다. 1900년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가 변하는 가운데 외교를 담당하러 공간을 지음이 바로 돈덕전이다. 이는 돈덕이라는 용어 서격의 우서 순전 제16장 중에 멀리 있는 자를 회유, 가까이 있는 자를 길들이며, 덕이 있는 자를 후대하고, 어진 자를 믿으며, 간사한 자를 막으며, 많이도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이다 라는 대목이 찾아볼 수 있고, 덕이 있는 자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갈 세계의 여러 국가를 가리키며, 이들을 후세에 후대하는 장소가 바로 돈덕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7년부터 쭉 이어갖고 이제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요거는 좀 하면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